집합 문제긴 한데, 먼저 A랑 B를 정리부터 해보자. 먼저 여기는 인수분해가 무난하게 되지. 그래서 A의 영역은 짝짝 큰큰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 두 번째, B는 정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인수분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놓게. 그러면 X는 이렇게 정리됐다고 치자 일단. 자, 그런데 이제 가부터 확인을 하자.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이제 두 개의 부등식을 그냥 합하는 거지. 모든 부등식이 나타낸 영역들을 다 표시해 보는 거고, 합했더니 실수 전체의 모든 영역이 나타내진대. 자, 그러면 먼저 A를 그려보죠,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고, 3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게 이제 A지. A가 나타낸 영역은 여기라고 색칠도 할수 있고. 자, 그러면 얘를 그릴 건데, B의 영역을 칠할 건데, B는 분명히 합집합이 실수 전체, 두 부등식을 합쳤을 때, 이 친구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건데. 2를 합쳐보면 실수 전체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 위로는 이렇게 갈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이 채워지면서. 부등식을 합쳐봤더니 실수 전체 XY 모든 영역에 표현이 된 것처럼 됐어. 자, 그 다음 나야. 교집합은 둘의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뜻하거든.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란 말은, 자, 그럼 다시 그려볼까, 또. A를 그려보면 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였는데, 공통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파란 친구, B 영역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됐길래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건 어디서 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래야 가능하지. 이게 분명히 알파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수 전체까지 가려면, 여기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멈칫하게 되지. 왜냐하면 여기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그대로 가버리면, 다시 부등식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보면, A랑 B가 연립이 되면서 여기 해가 생기거든. 여기 해는 그렇다 치자고. 여기 해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교집합의 둘의 공통 부분이 여기까지 포함을 해주지는 않았거든. 딱이 빨간 부분까지거든. 따라서 B는, 아니 베타는 어디까지만 딱 그려져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냐면 여기까지지. 베타는, 알파는 여기가 확실하고 베타가 여기 있어야 가능하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라는 공통 부분이 생기고, 합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표현도 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3이어 버리면,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다시 그려볼게. 먼저,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B야, B. 이게 B고, A를 이 위에다 그려보면, A는 마이너스 2 미만. 그러면 일단은 공통 부분이 여기 생기지. 그 다음에 3 이상, 3초과. 이게 A란 말이야, A. 그러면 공통 부분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교집합이 말이 돼. 또한 두 부등식의 전체 영역을 색칠을 해보면 A가 이 부분, B가 이 부분, A가 이 부분이고 B가 이 부분이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표현했다고 봐도 되거든.
따라서 이제 알파랑 베타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알고 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의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전개를 한번 해주면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2니까 빼서 정답은 13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넓이가 1200m인 화단을 만들어야 된대.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와. 절반씩, 그러니까 0인의 집이랑 인접해 있는 울타리는 0이까지 반반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변, 이변, 이변은 용수가 내고, 이 노란 부분만 0이랑 공동 부담을 한다라는 소리야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울타리 길이당 얼마인지를 몰라서 울타리 뭐 1m당 얼마라고 할까? 그냥 K1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B, C 지점까지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일단 미지수 뭐 X로 대충 줄 수 있고. 그럼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는 Y미터, 여기도 Y미터라고 일단 줘보자. 자, 그럼 울타리 설치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 일단은 1m당 K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KY만큼 들겠지, 비용이. 여기도 KY만큼 필요할 거야. 1m당 K1. Y미터니까 KY. 마찬가지로 여기도 KX1만큼 들 거야. 하지만 이 지점은 반반씩 부담하니까 1m당 2분의 K1이라고 보면 2분의 KX1이 필요하겠지. 따라서 이제 설치 비용을 합쳐보면 2분의 3 kx 맞지, 얘랑 얘 더하면 플러스 2ky 라는 설치 비용이 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어떤 식이 지금 주어진 거나 다름없냐면, 넓이를 1200으로 만들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xy는 1200 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는 해. 자, 그럼 이 비용이 최소가 될 때는 이라고 했어. 합 곱이 출현했으니까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지.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여기에 1200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산이 됐을 거야. 적당히 계산해 놓으면 돼. 근데 그 값보다 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최소 비용이 필요하니까, 최소 비용.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 A랑 B, 선생님이 방금 썼던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갖춘다고 했고, 둘이 같아야만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고 3x는 4y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리고 xy는 1200이라고 알고 있는 유일한 식이 있기 때문에 y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 x의 제곱은 1200이 되고 x제곱은 1200 곱하기 3분의 4가 돼. 약분해주고 1600 나와. 따라서 x는 40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이 bc의 길이는 40이면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